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백범석입니다. 자, 오늘은 쿠키로 5분 브레이크에서 현질을 했을 때 가장 많이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. 일단 보시면은 요런 것들은 절대 사지 마세요. 여기서 이제 크리스탈 이렇게 5,000원 뭐 9,000원 이렇게 사시는 거는 진짜 비춥니다. 이거는 효율이 너무 안 좋고, 코인 같은 경우는 코인 부족했을 때 가끔 사는 거는 상관은 없어요. 그럼 이제 나머지는 월간 패키지나 한정 패키지, 이 패키지 종류에서 봐야 되는데 어떤 패키지가 가장 좋은지 지금도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. 일단 가장 좋은 패키지는 여기 없습니다. 어디 있냐? 바로 이 기억의 섬이죠. 이 기억의 섬의 기억의 섬 패키지, 이게 가장 좋아요. 첫 번째로 제일 좋은 거, 일단 보시면 11,000원에 무려 만 크리스탈, 게다가 2,300 크리스탈의 가치 즉시 지급. 한마디로 보면은 합 12,300 크리스탈을 11,000원으로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 물론 이제 이 스테이지를 깨긴 해야 돼요. 어찌 보면 즉시가 아닐 순 있어요. 이거 좀 깨기 힘들어가지고. 근데 이게 별 3개가 아니라 별 1개라도 깨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죠? 게다가 이것도 클리어하면 보상도 짭짤이 주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히어로맛 쿠키 기억의 섬, 치어리더 맛, 닥터, 머스터드 맛 쿠키 기억의 섬 이 세 개 우선적으로 질러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. 그 다음으로 좋은 패키지가 뭐냐? 여기서 가장 중요해요. 왜냐하면 이거는 한 번 사면 끝인데 그 다음으로 좋은 거는 계속 살 수 있습니다. 뭐냐면은 패키지 상점에서 월간 패키지, 30일 매일 패키지 고효율형, 이게 가장 좋습니다. 총 24,000 크리스탈과 600만 코인, 구멍구출권 180장 획득 가능. 이 구멍구출권이 하나당 20다이아거든요? 구멍구출권 하나당 20다이아를 180장이랑 게다가 24,000 크리스탈 33,000원으로 대박 아닙니까? 게다가 600만 코인까지, 이거를 전부 크리스탈로 변환해서 제가 합을 냈거든요? 그럼 얼마냐? 총 36,600 크리스탈입니다. 즉 100원당 110.9 크리스탈이나 마찬가지죠. 확실히 30일 패키지 고효율형 같은 경우는 기억의 섬이 다 질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뭘 질르지 할 때 질러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. 이거 왜냐면은 30일 동안 매일매일 접속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 있어야만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까먹고 접속을 못하면은 낭패입니다. 근데 그냥 매일매일 접속만 한다면은 이것도 진짜 굉장한 이득이죠. 그 다음으로 좋은 건 당연히 이 30일 매일 패키지 실속형 11,000원에 총 만 크리스탈, 요것도 30일 동안 매일 접속을 해야죠. 이것도 이제 제가 계산을 해보면은 총 만 크리스탈이기 때문에 이걸 다 얻었을 경우에 100원당 90.9 크리스탈이고요. 이것까지 가장 좋아요. 그 다음으로 좋은 게 뭐냐? 이거 진짜 제가 좀 컬처 쇼크였는데 제가 이거 계산하면서 알았습니다. 이게 효율이 그렇게 좋다니. 탐험가 맛 쿠키 패키지, 뭐 블랙베리 맛 쿠키 패키지, 이 캐릭터 패키지가 그 다음으로 가장 좋습니다. 때따줄 레벨이 50 이하인 분들한테만 이 패키지가 겁나 좋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배낭이나 뭐 탐험가 맛 쿠키 이런 마법스탕 재료 같은 경우는 많이들 갖고 있죠? 탈출 레벨 높으면은. 그러기 때문에 내가 탈출 레벨이 낮으신 분들은 이 패키지 정말 좋아요. 제가 계산해보고 아는 게 뭐냐면은 일단 보시면 1000 크리스탈 플러스 이제 배낭이랑 탐험가마 쿠키 이게 40개씩 주죠? 이 쿠키랑 팻을 계산해보면은 합 4800 크리스탈입니다. 4800 크리스탈의 가치고 이 마법사탕 재료도 보시면은 합 2610 크리스탈의 가치고 게다가 이 60코인 이것도 900 크리스탈의 가치입니다. 그럼 이걸 총 합치면은 9900원으로 합 9310 크리스탈을 획득할 수 있는 거죠. 100원당 94 크리스탈입니다.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탈출 레벨이 낮으신 분들에 한해서 내가 아직 뭐 이런 마법사탕 재료나 코인이 넘쳐나지 않으신 분들을 한해서 이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이렇게 해서 가장 좋은 네 가지 패키지를 함께 살펴봤고요. 이제 남은 거 패키지들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. 근데 이 남은 패키지들 중에서 좋은 것과 안 좋은 패키지들이 있으니까 어떤 게 좋은 패키지인지 아니면 어떤 게 안 좋은 패키지인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. 일단 그러면은 맨 끝에 거부터 같이 보죠. 이 고급 성장 패키지,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괜찮은 정도? 일단 55,000원 상당히 비싸죠?
근데 55,000원에 6,600 크리스탈 굉장히 많이 주죠? 이걸 제가 크리스탈로 전부 계산을 해보니까 합 32,170 크리스탈을 획득할 수 있고요. 100원당 58.4 크리스탈입니다. 아까 제가 가장 좋다는 것들이랑은 엄청 낮은 수치죠? 근데 이게 좀 높은 수치긴 해요. 아깝게 너무 좋았던 수치고, 그 다음으로 이제 보시면 중급 성장 패키지 요 같은 경우는 합 15,280 크리스탈이고 100원당 46.3 크리스탈입니다. 약간 이제 50 이하죠? 100원당 수치로 계산을 했을 때 별로예요.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것들 중에 그 100원당 계산했을 때 50 이하인 건 되도록이면 피하세요.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스페셜 10 플러스 1 보물보증서 패키지, 크리스탈, 뭐 보물보증서, 코인, 굉장히 좋은 것 같죠? 일단 33,000원으로 저도 이제 이거 굉장히 많이 샀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합 12,800 크리스탈입니다. 100원당 무려 38.7 크리스탈 꼴입니다. 굉장히 적죠? 나 이거 보고 놀랐어요. 이거 굉장히 많이 샀었는데 어메이징.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, 이게 나중에 이제 탈출 레벨 높아지고 하면서 보물 다 모으고 이러신 분들은 이게 이제 뭐 100원당 크리스탈 수치가 낮긴 하지만 이거 사는 게 가장 이득이긴 해요. 근데 100원당 크리스탈 효율이 엄청 낮기 때문에 탈출 레벨이 50 이하인 분들은 이 패키지 비춥니다. 진짜 차라리 그거 살 시간에 아까 제가 추천해드렸던 패키지 사고 쿠키들 레벨업 시키고 펫 레벨업 시키고 그러는 게 더 좋아요. 그럼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스페셜 패키지, 스페셜 패키지 같은 경우 3000 크리스탈, 뭐 50만 코인, 스페셜 쿠키 상자 열쇠, 이것도 9900원에 오 깔쌈하는데?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합 6650 크리스탈입니다. 100원당 67.1 크리스탈이죠. 요거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. 여기 써있죠? 알차게 구성한 알뜰 패키지, 진짜입니다. 저렴하게 그냥 사기 좋은 패키지 같고요. 게다가 이제 2회, 3회, 5회까지 하면은 좀 더 이득을 더 보겠죠?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레전드 출시 기념 패키지, 요것도 이제 탈출 레벨이 50 이하인 분들은 진짜 막 내가 레전더리 펫 갖고 싶어 미치겠다 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 이거 안 사고 다른 거 사서 레벨업 시키는 게 훨씬 좋아요. 요것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합 크리스탈 13,400개를 획득할 수 있고요. 보시면 29,700원이죠? 그러면은 100원당 45.1 크리스탈입니다. 요거 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월간 패키지로 크리스탈 모은 다음에 여기 뽑기 들어가서 그냥 막 뽑은 다음에 이 마일리지 상자로 까는 게 훨씬 좋아요.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. 저나 이제 뭐 탈출 레벨 57 이상인 분들은 이것도 굉장히 이제 레전더리 패 처음 나왔을 때나 아니면 그 후에도 이게 있으면은 구입해 주시면은 좀 좋은 패키지인데, 탈출 레벨 낮으신 분들한테는 요것보단 저는 요걸 더 추천드립니다. 요런 것들.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은 레벨업 기념 패키지, 8000 크리스탈, 스페셜 쿠키 상자 1개, 부하 열쇠 1개, 코인 200만 코인, 29,700원이죠? 요것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합 15,800 크리스탈입니다. 그 100원당 53.1 크리스탈이죠. 그리 나쁜 수치는 아닌데, 옛날에 막 와 이거 무조건 사야 돼 레벨업 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. 이거 빨리 사야 되는데 이거 시간 끝나 그 정도는 아니에요. 물론 이제 이것도 좋은 패키지긴 해요. 50 이상이니까. 근데 아까 말했죠, 이거 제가 100원당 67.1 크리스탈이라 했죠? 차라리 이거 3개 사는 게 더 이득입니다. 이거 3개 사면 또 이제 700 크리스탈, 100 크리스탈 더 주죠? 이게 훨씬 이득이에요. 예.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중급 스타터 패키지랑 이 초급 스타터 패키지,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억의 섬이랑 월간 패키지를 다 질렀다 하시면은 질러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나머지 월간 패키지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두 개가 가장 좋고 이 나머지 이 세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무지개 큐브 같은 경우는 스킨 사실 때 이거 사주시면 가장 좋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한계 돌파 패키지, 그리고 이 월간 브론즈 패키지, 이거 두 개가 삐까삐까해요 솔직히 효율이. 그리고 얘네들 효율은 똥입니다. 와 이거 진짜 계산하기 너무 힘들었다 진짜.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와 함께 현질했을 때 가장 많이 이득 보는 방법과 가장 좋은 패키지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.
저도 이제 이거를 그냥 아 대충 이런 게 좋겠지만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아 이런 게 좋구나 라는 거를 아니까 그것만 지르더라고요. 그 후로는 여러분들도 이제 이 영상 보셨으니까 앞으로 제가 추천드렸던 뭐 이 스페셜 패키지나 이 월간 패키지, 아까 그 기억의 섬 패키지, 그런 것들 질르시면 좋겠네요. 자,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오늘 여기까지 뿅!